이번 시간은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루지는 않더라도 기본적인 개념과 종류, 그리고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 개념을 살펴보죠.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면은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언어 또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툴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컴퓨터가 알고 있는 언어를 사용을 해서 작성을 하는 것을 말하죠. 자,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평가할 때 기준을 네 가지 둘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판독성, 즉 단순하고 명료하게 구조적으로 작성되어 있는가. 그래서 누가 봐도 읽기 쉽게 되어 있는지가 먼저 프로그램 언어의 평가하는 기준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작문성, 즉 프로그램 작성이 얼마나 쉬운가 하는 것도 평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뢰성은요, 실행 시 오류를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은 우리가 실행을 했을 때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얼마나 쉽게 찾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언어의 구현이나 관리나 보수에 대한 총체적인 비용도 역시 평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가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는 크게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급 언어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기계어, 그리고 두 번째로 어셈블리어를 지금 예를 들고 있는데요. 기계어라고 하면은 0과 1의 이진수만 사용해서 명령어와 데이터를 나타내는 기계 중심의 언어다. 즉 기계어라고 하기 때문에 기계에 가장 가까운 언어가 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컴퓨터 시스템 기계라고 하는 것은 0과 1밖에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진수를 사용하는 언어가 기계어가 되겠고요. 자, 어셈블리어는요, 기계어를 심볼로 대체한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호환성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계어에 반해서 어셈블리어는 사람도 역시 이해를 할수 있고 사람도 뭔가 프로그램을 수행을 할수 있도록 변형된 형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계어에 비해서는 물론 속도는 느리겠지만 사람이 직접 기계어에 가깝게 만들 수 있는 언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반면에 고급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 중심의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상이한 기계에서 별다른 수정 없이 실행 가능한 언어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얘기는 서로 다른 기계, 즉, 내가 윈도우에서 사용을 하거나 또는 뭐 다른 맥킨토시 컴퓨터에서 사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수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컴퓨터에서, 내 현재 윈도우를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다른 윈도우를 사용하는 컴퓨터로 이동을 했을 때 얘기고, 물론, 운영체제가 달라지면 당연히 수정은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사람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에 사람이 봐서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는, 뭔가 다시 재작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한 언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은 고급 언어를 직접 실행할 수 없고 기계로 번역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컴파일, 우리가 컴파일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사람이 알수 있는 어떠한 언어로 쭉 프로그램을 구현을 해놨다면 이것을 기계가 알수 있는 언어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우리가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자,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의 특징을 잠깐 비교를 해보시면요. 저급 언어는 기계 중심의 언어지만 고급 언어는 사용자 중심의 언어다. 여기서 얘기한 사용자 중심의 언어다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봤을 때 보기 쉽기 때문에 좀더 쉽게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는 그런 언어가 되겠고요. 컴파일 언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얘기는 고급 언어를 바로 기계에서 실행할 수가 없고 컴파일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저급 언어는 다른 기계와의 호환성이 떨어집니다. 그 얘기는 다른 기계로 가게 되면은 사용을 할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고급 언어는 호환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저급 언어는 사람이 보기 어려운 언어죠. 그렇기 때문에 수정도 어렵고 그리고 프로그래밍도 어렵지만 반면에 고급 언어는요. 에러 수정이나 프로그래밍이 모두 다 인간이 할수 있게 쉽게 할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행 속도는요, 기계 자체 언어이므로 번역이 필요 없어서 빠릅니다. 번역, 즉, 컴파일하는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속도는 빠를 수밖에 없지만, 고급 언어는요,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계가 알수 있는 기계어로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속도 차이가 조금 있겠습니다. 자, 저급 언어의 종류로는요, 아까 앞서서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기계어와 어셈블리어 두 가지로 볼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 기계어는 완벽하게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언어고, 어셈블리어는 사람도 같이 볼수 있는 그러한 기계어와 저급 언어, 고급 언어의 중간 단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고급 언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포트랑 코볼 그리고 C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물론 다 다르겠지만 C와 그리고 자바 이런 것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고급 언어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응용 분야별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분류를 해볼 텐데요. 범용 언어는 비교적 많은 분야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개발된 언어. 대표적으로 C. C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러 분야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자, 현재 지금 뭐 자바가 나오면서 자바를 우리가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서 사실 C에 대한 활용도가 좀 떨어진 건 맞지만 아직까지 시스템에 관련한 프로그램을 하는 쪽에서는 C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바도 마찬가지 범용 언어에 해당하겠죠. 자, 그리고 인공지능 언어는요, 인공지능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언어다. 그리고 병렬 처리 언어는 두개 이상의 비동기적인 상호 통신을 하는 프로세스를 실행시킬 수 있는. 이 얘기는 프로세스를 두개 이상 사용할 때 가능한 언어가 병렬 처리 언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페이지 기술 언어라고 하면 문서의 형식을 기술하는 데 사용된다라고 했는데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떠한 문서에 대해서 형식들을 나타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웹페이지라고 하는 하나의 문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웹페이지를 어떻게 보여주지 형식을 작성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때 작성할 수 있는 언어가 바로 HTML. 그래서 HTML은 페이지를 기술하는 언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XML 같은 것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질의어는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기에는 약간 거리감이 있긴 한데 어쨌든 데이터베이스 질의어도 언어라고 본다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만든 언어다. 그래서 SQL이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질의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분야별 분류가 되겠고요. 각각의 그 분야별 특징과 그리고 대표적인 언어들 한두 가지씩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의 평가 기준 앞서서 여러분들이 보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판독성, 장문성, 신뢰성, 비용. 이네 가지가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의 평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의 발전 과정은요. 가장 먼저 기계어 어셈블리어부터 출발을 하겠죠. 인간이 사용하기 편한 언어보다는 우선은 기계가 볼수 있는 언어가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되겠고요. 여기서 고급 언어로 변경이 됐겠죠. 그래서 고급 언어에서 이제 절차적 언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떠한 문제가 수행되는 과정을 그대로 절차적으로 기술을 해놨다라고 해서 절차적인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 했을 때 컴퓨터를 킨다. 그리고 윈도우를 실행한다. 그리고 마우스로 아이콘을 더블 클릭한다. 실행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저장한다. 닫는다. 뭐 이런 식으로 절차들을 기술한 언어를 우리가 절차 언어라고 하는데 고급 언어의 대부분이 절차 언어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바 같은 경우에는 절차적인 언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언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공부하고 있다면은 고급 언어 이퀄 절차어라고 기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세대 언어, 문제 중심의 언어로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언어로 발전을 해 나간 이러한 발전 단계별로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됐죠. 자, 세대별로 나눠보자면 1세대에서는 기계 어셈블리어, 즉, 첫 번째 기계가 알수 있는 언어고요. 2세대에서는 포트란, 그리고 알골, 코볼 이런 것들이 2세대에서 고급 언어가 되겠고요. 3세대는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직이라든지 C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수 있는 그런 언어가 되겠습니다. 4세대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및 질의 언어 등의 고수준의 언어다라고 했는데 4세대 언어가 문제 중심 언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필요한 문제들을 찾아서 가지고 올수 있는 그런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세대는 자연어. 그래서 인공지능이 가장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고급 언어들에 대한 종류들과 간단한 특징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고급 언어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포트란이라고 하면 과학 기술용 언어다. 수학적 성질을 갖는 물체를 컴퓨터로 해결하기 위한다. 그래서 포트란은 과학적인 계산, 복잡한 계산을 할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언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알골은 수치 계산용 언어로 블록 중심의 언어다라고 되어 있고요. 블록 단위로 계산을 하는 언어가 특징이고요.
호불은 사무 처리용 언어인데 은행과 대규모의 데이터를 유지해야 되는 회사와 상업 응용 분야에서 빠르게 채택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호불은 이전에 은행용 시스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언어의 종류입니다. 자, 그리고 리스트 처리용 언어와 그리고 시스템 프로그램이 적합한 언어 두 가지도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익숙한 언어는 이 이외의 언어들은 잘 사용을 하지 않죠.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이다라고 하면은 현재 뭐 내가 프로그램을 배우는데 코볼을 배우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잘 없을 거예요. 현재 배운다면은 거의 대부분이 C에서 발전된 C++이라든지 또는 그래서 발전된 자바 같은 그러한 언어들을 많이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언어의 설계와 구현 방식에 대해서 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좋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기 위한 조건을 몇 가지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언어의 구조와 개념이 단순하고 명료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체계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사람이 봤을 때 이해하기 편하고 그리고 사용하기 쉽도록 되어 있는 게 가장 기본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효율적이고 신뢰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기준과 호환성이 높아야 한다. 그리고 다른 언어의 이식성이 있단다라는 얘기는 다른 언어로 만들어진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다른 기준과 호환성이 없다면, 내가 현재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다른 기종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좋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려면은 호환성이 높아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의 조건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추상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고 검증하기가 쉬워야 한다. 그리고 그 이외에 작성 비용이라든지 번역. 번역이라고 하면은 컴파일이 있죠. 기계어로 번역하는 과정, 실행 비용이나 운영 및 유지 보수가 적게 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좋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언어들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의 작성 절차입니다. 첫 번째로 문제 분석 단계. 즉,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 분석 단계가 필요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설계 단계. 이 설계 단계에서는 입출력 설계가 될 수도 있겠고 뭐 다른 설계가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입출력 설계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입출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계를 거친 다음에 순서도를 작성을 합니다. 순서도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순서도 그 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플로우 차트들. 그래서 어떤 순서대로 입력이 일어나고 과정들을 쭉 거쳐서 출력이 될 것인지를 순서도로 작성을 하게 되죠. 자, 이 순서도를 작성을 했다면은 이제 순서도에 나와 있는 절차에 따라서 프로그램 언어로 구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순서도 작성이 잘 되면은 프로그램 구현도 굉장히 쉬워지겠죠. 프로그램 구현을 하는 것은 프로그램 코딩, 그리고 프로그램 입력, 프로그램 모의 실험, 그리고 디버깅, 이러한 과정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현이 이제 마무리되셨다면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이것을 문서화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디버깅이라고 하는 것은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수정하거나 또는 에러를 처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디버깅이 제대로 안 되면 어때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어딘가 판매를 한다거나 또는 배포를 했을 때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 에러 수정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기 위해서 디버깅을 잘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번역이라고 하는 것. 번역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언어로 된 사용자 프로그램을 다른 언어로 변환시키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 언어로 변환할 때 직접 하지 않고 번역기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번역 과정은요, 먼저 원시 프로그램, 그러니까 원래 내가 작성해 놓은 프로그램을 컴파일러를 통해서 컴파일, 즉 번역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목적 프로그램이 생성이 되겠죠. 자, 원시 프로그램은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나는 동그라미 모양을 만들어 놨는데, 다른 컴퓨터에서는 이 네모 모양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 과정은 컴파일러가 수행을 해줍니다. 컴파일러를 통해서 네모 모양으로 바꾸고, 그래서 이렇게 목적 프로그램이 생성이 되면 이것을 링커와 로더를 통해서 실행을 하게 된다. 링커는
말 그대로 다른 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부분적인 요소들과 링킹하는 과정이고요. 그런 다음에 실행할 수 있게끔 로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자, 번역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본것 중에서 간단하게 용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네요. 자, 용어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시면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원시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말하겠고요. 그리고 목적 프로그램은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 원시 프로그램을 읽어서 기계어로 번역한 프로그램이다. 나는 원시 프로그램을 뭘로 만들었죠? 프로그래밍 언어, 즉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계어로 번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적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그리고 링커라고 하면은 목적 프로그램에 대해서 로드 모듈을 생성을 해줍니다. 현재 내 시스템에서 필요한 그 모듈을 생성을 해서 그리고 로더, 즉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적재시킨다, 즉 로딩을 한다라고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번역을 하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번역이라고 하는 거는 뭔지 이제 알것 같아요. 자, 사람이 작성한 언어를 기계가 읽수 있는 컴퓨터가 실행하고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번역기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번역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어셈블러, 그리고 컴파일러, 그리고 인터프리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첫 번째로 어셈블러는요, 말 그대로 아까 어셈블리어라고 하는 거 보셨죠? 어셈블리어는 완벽한 기계어가 아니에요. 이런 어셈블리어를 기계어로 변환하는 것을 어셈블러가 해줍니다. 자, 컴파일러는 고급 언어를 일괄 번역한 후에 번역된 언어를 인식하는 기계에 적재해서 실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 자, 컴파일러는 내가 고급 언어를 이만큼 작성을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한국어로 작성을 해놨어요. 근데 컴퓨터는 영어밖에 모른대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자, 전체를 번역을 다 해서 통으로 넘겨주는 방법이 있겠고, 한줄 번역해서 넘겨주고, 또한줄 번역해서 넘겨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번역을 다 끝내고, 그 끝낸 번역된 프로그램을 통째로 넘겨줘서 실행하게 하는 게 바로 컴파일러입니다. 그래서 컴파일러 설명을 잠깐 다시 보시면, 일괄 번역한 후에 언어를 인식하는 기계에 적재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번역해서 한꺼번에 넘겨주는 방식이 바로 컴파일러입니다. 그에 반해서 그러면 한 줄씩 번역하는 것은 바로 인터프리터죠.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지 않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컴파일러가 어떤 언어를 전체를 다 번역해서 또 다른 언어로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을 했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이 목적 프로그램 받아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인터프리터를 거치게 되면은 한줄 번역한 거 바로 실행, 또한줄 번역한 거 바로 실행, 또한줄 실행. 목적 프로그램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에 나왔을 때 어떻게 인식을 하시면 되느냐? 전체를 한꺼번에 번역해서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행한다? 컴파일러예요. 한 줄씩 번역해서 한 줄씩 실행하고 목적 프로그램이 없다. 그러면은 인터프리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번역을 하기는 하는데 똑같이 고급 언어로 번역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컴파일러 방식과 인터프리터 방식 서로 다르다. 인터프리터는 목적 프로그램 생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번역기 종류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이외에 프리프로세서나 크로스 컴파일러 한번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컴파일 기법의 비교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컴파일러는 원시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으로 통째로 변환을 하는 방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목적 코드가 생성되고 이를 이용해서 실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 속도가 빠르죠. 번역할 때에는 속도가 많이 걸리더라도 한번 번역을 해놓으면 목적 프로그램이라는 게딱 있기 때문에 어때요? 다음번에 또 번역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실행 속도가 빠릅니다. 반면에 인터프리터는 고급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한 번에 한 줄씩 읽고 실행을 바로바로 해버리는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번역과 실행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목적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리고 속도는 당연히 더 느리겠죠. 컴파일러는 한 번에 번역을 다 끝낸 다음에 그 다음번에는 실행만 하는데, 인터프리터는 매번 실행할 때마다 번역과 실행을 번갈아 가면서 하기 때문에 속도는 더 느리지만 어때요? 한 줄씩 한 줄씩 뭔가 실행하기 때문에 오류의 발견이 쉽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에 대해서 특징을 간략하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컴파일러는 사용이 어렵다. 반면에 인터프리터는 사용이 쉽다라고 되어 있고요. 번역 단위는 컴파일러가 프로그램 단위로, 인터프리터는 행 단위로. 그리고 출력 자료는 컴파일러는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합니다. 그렇지만 인터프리터는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지 않고 직접 입력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컴파일러의 장점은 반복이나 부프로그램 호출이 많은 경우에 효율적이다. 프로그램을 딱 만들어 놓기 때문에 부프로그램의 호출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부분을 계속해서 호출을 사용한다는 건데, 한번 번역해 놓고 그 번역된 걸 통째로 가져다 쓰기 때문에 더 유용하겠죠. 하지만 인터프리터는 큰 기억 장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즉, 목적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목적 프로그램을 저장할 만한 기억 장소가 특별하게 필요가 없습니다. 컴파일러 단점은 목적 코드가 큰 기억 장치를 요구한다라는 것이고요. 인터프리터는 실행되는 동안 디코딩 시간을 많이 요구한다. 그래서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터프리터와 컴파일러의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프로그램의 크기와 수행 속도, 번역 속도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바인딩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인딩이라고 하면은요, 프로그램 작성 시에 두 개의 정보를 연관시켜 묶는다. 그래서 두개 이상의 정보를 하나로 연결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 내에서 식별자를 그 대상과 관련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수, 배열, 라벨, 절차 등의 명칭, 식별자와 그 값을 연결시킨다. 자, 이 얘기입니다. 바인딩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어떤 변수를 하나 만들고 그 변수에다가 특정한 값을 집어넣는다. 그래서 두 개를 연결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바인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 A라고 하는 것이 식별자가 되겠고요. 뒤에 있는 값이 말 그대로 값이 되겠죠. 자, 이렇게 바인딩을 하는 것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동적 바인딩과 정적 바인딩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동적 바인딩과 정적 바인딩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보시면은요, 동적 바인딩은 프로그램 실행 중에 순간의 상태에 따라서 바인딩이 이루어진다. 변수의 값을 바인딩하거나 변수의 저장 장소를 바인딩한다라고 했는데요. 정적 바인딩은 바인딩이 이루어지기 전에, 바인딩이 실행 전에 컴파일, 링크, 로드 시간 내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변수의 형, 자료의 구조의 형과 크기, 레코드 항목들의 형을 확정하고 변수에 대한 기억 장소를 바인딩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자, 쉽게 얘기해서 정적 바인딩은 변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전에 모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이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적 바인딩은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고정적이고, 동적 바인딩은 프로그램 실행을 하면서 변하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을 저장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이 필요하다. T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변수에다가 현재 시간을 집어넣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한 줄이 있다. 그랬을 때 이거는 T에 현재 시간을 집어넣는 동적 바인딩이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내가 뭐 A라고 하는 값은 무조건 100이다. 그래서 한번딱 정해놓고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것을 정적 바인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적 바인딩과 정적 바인딩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자, 융통성을 중시하는 인터프리터 언어는 실행 시에 속성이 바인딩 되도록 해서 바인딩을 자료에 맞춰서 융통성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실행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컴파일 언어에서는 컴파일 시에 대부분의 속성을 결정해서 실행 시간의 오버헤드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적 바인딩을 쓰겠고, 여기서는 동적 바인딩을 주로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각각의 그 언어별로 특징에 따라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바인딩 시간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에서 변수가 갖는 속성이 완전히 결정되는 시간을 우리가 바인딩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름의 속성이 연결되는 시간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제 이름 또는 뭐 변수, 식별자라고 하는 것은 뭐 A라든지 B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네, 속성이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값을 의미합니다. 자, 동적 바인딩은 프로그램 호출 시간, 그리고 모듈 시작 시간, 실행 시간 중 객체 사용 시점에서 동적 바인딩이 이루어지고요. 정적 바인딩, 언어 정의 시간, 구현 시간, 그리고 번역 시간, 링크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바인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적 바인딩과 동적 바인딩은 각각의 특징, 무엇이 정적 바인딩이고 무엇이 동적 바인딩인지 각각의 특징만 잘 기억해 두시면은, 딱히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우셔야 되거나 또는 뭔가 실습을 하셔야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간략한 개념 정도만 익혀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보셨는데요.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신 중에서 굉장히 처음 보는 그런 부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용어가 아마 낯설 텐데, 프로그래밍 언어 부분에서는 대부분이 두 가지 이상을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특징들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